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아침에 강한 상승을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예, 조금 뭐, 이 정도 뭐 신고가 냈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또 올라서 역시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오늘도 수익이 상당히 많아서 템플톤도 지금 뭐죠? 2천만 원이 넘게 벌었죠? 예, 힌트에서 2천만 원이 넘게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이 가는데 오늘도 상당히 잘 가다가 또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들고 가는지 포트를 짜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재밌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또 역시 가장 핵심은 뭐였을까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될 만한 놈은 간다는 거예요. 저 그랬죠.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 지금 중소형주장이라고 그랬죠.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어떻게 한다? 신고가 행진을 간다.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차트로만 이상한 데로 갔죠. 여러분이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실적이 개선돼서 많이 흑자가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가서 엄청나게 제가 2018년 11월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들고 왔다. 지금 얼마까지 갔나요?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났죠. 오늘도 우리 유리원이 예, 467%.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나 수익 났습니다. 얼마 났는데 알테오젠 그래서 뒤늦게 와가지고 샀는데요. 지금 92.82% 92% 났습니다. 92% 났습니다. 언제 샀나요? 예, 여기서 오셔서 사가지고 지금 92% 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샀나요? 잘 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 여기쯤 샀겠군요. 우리가 이제 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그죠? 보통 이제 여기서 사거나, 그죠? 또 이거 올라갔다 눌렀다 다시 올라탈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죠? 11월 달에 JP 모건 콤퍼런스 참석했을 때 매수 추천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죠? 이러므로써 오늘 셀트리온이 좀 나갈까 그랬더니 아침에 강하게 나가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아직 괜찮다. 그죠? 예,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갔습니다. 분명히. 예, 신고가를 내서 차익실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또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실제로. 자, 그럼.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실적 장세로 가는 종목이 누구예요? 카카오잖아요.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오늘도 또 나갔죠. 자,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악착같이 들고 가는 우리 유리원들을 보면서 이것만 갔나요? 자, 실적 장세와 커지는 종목은 얘만 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양식품도 예,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오늘 갔다 내려왔지만 신고가를 내고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카카오 나갔죠? 또 화상회의 가는 알서포트, 가비아, 그죠? 예, 또 인공호흡기 관련 종목, 또 누구죠? 역시 메디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아우 신고가 나갔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요즘엔 진짜 주식 투자가 재밌어요. 에이, 그저 거짓말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자, 수십 프로가 벌써 100%가 넘었죠. 그죠? 100%가 지금 수익이 넘었습니다. 그죠? 신고가 행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신고가 행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카카오톡 역시 카카오도 역시 나가고 있고요. 또 알소포트도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자, 계속해서 우리 종목들이 오늘도 또 신고가를 났어요. 자, 이렇게 신고가를 나면서 가기 때문에 100%가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유비케어가 엄청나게 나갔다가,
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역시 신고가를 또 냈죠. 자,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역시 좋은 종목,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은 계속 간다. 자, 실적이 개선되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참 가장 멋진 종목이 며칠 전에 또 추가 매수했는데 다나와가 이렇게 오늘 멋지게 나가서 아유, 전문가님 이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은 또 있죠. 주도주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분명히 주도주 가르쳐줬습니다. 누구예요? 예, 한국사이버길지. 오늘도 강하게 신고가를 또 나갔죠. 아니, 근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주도주잖아요. 주도주는 어디 가서 멈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깎아주면서 또 가고, 깎아주면서 또 가고, 수백 프로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도주입니다. 뭐 몇십 프로 올랐다고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예, 이런 종목이 결제 종목이 엄청나게 나와서 거기에 이제 가장 막둥이가 다날이죠. 다날도 오늘 예, 4.7%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은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갈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종목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예, YNTEC 또 나가죠? 신고가, 그 다음에 인선이한테 오래간만에 강력하게 나가면서 여러분들을 기쁨을 줬습니다. 그죠? 역시 신고가. 그죠? 신고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엔텍. 이런 것들이 다 나가는 겁니다. 아직도, 그죠? 뭘 사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또 전고점 돌파했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신고가 행진을 갈때 좋은 수익을 주고 여러분의 행복 투자로 리딩을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오늘 그거 말고도 이제 같은 종목들은, 그죠? 또 제약바이오가 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등겨서 중건당이 또 많이 갔나요? 중건당, 예. 중건당이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럼 중건당은 누가 샀을까요? 예, 중건당은. 그 다음에 또 옛날 기술수주였던 유한양행. 그죠? 예, 주도주가 가니까 전부 다 신고가를 냈고요. 또 얘하고 같이 기술수주를 했던 오스코텍. 자,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들어갈 때 수익이 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누가 샀나요? 그죠? 예, 역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고요. 그죠? 종건당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벌렸나요? 역시 쌍끌이 매수하고 대장주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알아볼 수 있고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것을 볼수 없다면 역시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갔더니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이제 전고점을 기술 수출로 인해서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떨어진 자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자리입니다. 한 자본은 두 번. 근데 이제는 넘어갔죠. 왜 그럴까요? 예,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제 이 기업들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예, 더갈 것으로 저는 추측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근당도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종근당도 전고점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갔나요? 예, 오스코텍도 역시 신고가를 해서 전고점을 돌파. 이때도 자회사 실적으로 인해서 오스코텍하고
그다음에 유한양 같이 기술 수출했다고 그래서 이때 혜택을 받던 것이 강하게 나갔다 떨어져서 인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스케톡은 자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인공호흡기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아는 엑스레이 촬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실적이 다음 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추측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콕으로 인해서 사이버 결제가 주도주로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뭐죠? 바로 여러분한테 한번더 설명해 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5G.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비대면. 그래서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종목이 누구죠? 더전 비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전 비지원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예, 더전 비지원이 또 신고가를 가려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또 그다음에 예, 두 번째가 뭐죠? 비대면 산업 육성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비대면 가는 종목이 누구예요? 엄청나게 나갔죠. KEINX, 어우, 또 신고가입니다. 이런 것을 볼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키우지 못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있다면 역시 여러분의 수익은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 이런 걸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가 한국판 뉴딜 정책 비대면 산업 육성, 세 번째 사회간접 자본의 디지털화가 아직은 나가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또 무인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의료는 아직은 지금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래서 오늘 또 YBM넷이 상한가를 진입했죠.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또 스마트 시티의 공장 자동화와 관련 종목들이 뭐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을 키우지 않으면 역시 큰 수익을 못 낸다는 거. 보는 눈을 키우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이렇게 수익이 100% 벌써 넘어가고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역시 5G는 아직 그렇게 나가질 않았지만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더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짧게나마 조금 제가 짧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뭔 종목이 나가는지.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딜 하고 있는 세 가지 패턴. 첫 번째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두 번째 비대면 산업 육성, 세 번째가 사회간접 자본의 디지털화. 여기에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여러분은 신경 써야 돼요. 그렇다면 더큰 수혜를 봐서 수익은 더클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오늘은 짧게나마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걸 잡고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거. 요런 우리 유련이 즐겁다고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선행으로 잡아서 수익을 벌써 100%가 넘게 가고 점점 크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짧게나마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가고요. 투자짓기에서는 뭐 그렇게 오늘도 기관 외국인을 매도했지만 역시 기관이 오늘 코스닥을 사면서 보험에서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죠? 연기금하고. 맞나요? 오늘이 10, 아유, 죄송합니다. 5월 11일이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이 전부 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세. 아직도, 그죠? 엄청나다고 그랬죠? 왜요? 왜 엄청난 거예요? 에이, 지금 개인의 자금이 97조가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은 얼마나 줄었나요? 줄었나요? 다시 늘었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아직도 42조 4756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이렇게 살수 있는 여분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97조의 도금. 예, 엄청나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사서 시장이 다안 된다고 그랬을 때 쟤는 뭐라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다 팔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요. 자, 가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수익이 점점 커졌죠. 엄청났잖아요.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전부 다또 그러니까 싫어요를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 버리지 마시고요. 진짜 그저 낙관론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가져가면 더큰 수익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기는 투자다, 행복한 투자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